합산 성적이란 무엇일까요? 교과 성적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언제 어떻게 출제되나요? 고등학교야 기별평가 어떻게 하는 거죠? 교과 성적은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통하여 산출됩니다. 지필고사는 한 학기에 2회 실시하게 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부르는 시험입니다.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 교사가 결정한 수행평가 영역에 대해서 학기 중에 교과별로 실시되는 시험입니다. 내신 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기록하게 되는데 학기말 합산 성적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학기말 합산 성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성적을 미리 정해놓은 비율로 계산한 성적입니다. 대학에서 평가하는 전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